크리스 드라마 극장 이병입니다. 크리스 취재진이 이 자리에 함께 오십니다. 제가 올해 여러 차례 제작할 때 훌륭한 우리 캐스팅, 우리 아이유양, 한채영 씨, 이장원 이렇게 정말 대세에 합류를 해주셔가지고 이 작품이 아마 저의 생각에는 꽃보다 남자 이상가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좋게 즐겁게 많이 봐주시고요. 좋은 기사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지금 일부 분량 찍고 지금 열심히 찍고 있는데 굉장히요.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지금 지상파 드라마로서 첫 데뷔하는 지상파에서 드라마 작가로서 첫 데뷔하는 심정은 어떤지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후반은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가는 상속자나 뭐 다음에 따라오는 작품이나 기라상 같은 작가님들과 함께 되면 네, 한 편에 다 만나뵙게 되고 굉장히 반갑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원작이 너무 재밌어서요. 같이 참여하게 됐고 좋은 배우들이 함께해서 장면과 더불어 좋습니다. 각 역할에 맞는 캐스팅된 배우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포토타임을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나니까 더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데요. 이 포토타임 끝내고서는 빨리 간담회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예쁜 남자의 주인공 도쿠마트 역을 맡은 배우 장근석 씨 모시고 포토타임을 갖겠습니다. 미남주왕 장근석 씨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예쁜 남자의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유혹하게 될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무대의 그 테이블이 세팅되는 대로 공식 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이크 준비 아직 멀었나요? 전 저 기자님 질문이 너무 궁금한데. 아,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네. 예. 그 질문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렸던 질문이에요. 일단 그 전작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를 먼저 논하기 전에 막상 내 나라에서는 장근석이라는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더 강하게 어필하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덜 성장한 거겠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가 27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점을 찍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한탕을 KBS 박대기 기자에게 저분 되게 유명하신 분 맞죠?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첫눈도 오는 날에 저는 지금까지 KBS 아나운서 김익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무대에서 내려와 주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자, 하나 둘 셋 하면 예쁜 남자 화이팅하고 저희 퇴장하겠습니다. 좀 모일까요 우리? 하나 둘 셋 예쁜 남자 화이팅!